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 개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최대혁 씨. 얼마 전까지 혼자서 바깥 출입을 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도움 없이 열고 닫는 게 불가능한 현관문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최 씨의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집 개조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자동문 형식으로 개조해 리모컨을 이용해 혼자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처마를 달아 비나 눈이 올 때 외출 불편을 줄이고 휠체어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 안에 닫힌 공간에서 내 마음도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자동문을 통해서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제 마음도 개방이 되듯이 일단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고요. 경기도가 최 씨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겪는 주거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개조와 같은 시설 설치와 보수를 진행하는데 지난 2018년 이후 총 437호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주택 개조가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89% 이상의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엔 올해 125호보다 더 많은 165호 개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 6,900만 원 늘어난 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SBS 한주환입니다.